현재 이적시장 시세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영상 시세와는 조금 다를 수 있으며 편집일 기준 귀속 매물은 최대한 피했습니다. 제 기준으로 제작된 스쿼드이며 본인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선수 구성을 바꾸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가져온 금액별 스쿼드는 레알입니다. 현역 레알 마드리드 케미는 5천억부터 챙겨봤습니다. 급여 250천억 레알입니다. 톱의 호돈, 옥리의 벤제마를 사용했고 사이드엔 아자르와 카카, 볼란치는 에시안과 요렌테를 썼습니다. 또한 급여 250을 채우기 위해 수비와 키퍼 급여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급여 250, 3천억 레알입니다. 옥리에는 챔스 벤제마를 사용했고 사이드엔 비니신을 쓸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풀백 알라바를 좋게 써서 넣어두긴 했는데 프루트와 급여를 낮추고 테어를 쓰셔도 좋습니다. 급여 250, 5천억 레알입니다. 5천억부터는 발베르데를 사용할 수 있어 현역 케미도 챙길 수 있습니다. 비니시우스 제외 올룬카를 사용했으며 오나우두 대신 짝발 날두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급여 250, 7천억 레알은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에이시앙 대신 크로스를 사용하면서 풀백에는 발이 빠른 테오를 사용했습니다. 7천억의 맥돈 유카가 아쉽다고요? 그럼 호날두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격수와 미드필더는 카드 디자인을 맞추기 위해 호드리고를 픽했는데 양발을 원한다면 아자르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여 250, 1조 레알 스쿼드입니다. 예전이면 월컵 호날두 은카를 쓸 수 있었는데 현재 시세가 미쳐 사카만 사용했고 먼저 나온 스쿼드와 선수 구성은 비슷하나 시즌이 조금 다릅니다. 마지막은 1조 스쿼드에 맥돈 7카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이적시장 가치가 많이 비싼 점 알아주시고 스쿼드 제작에 도움되었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